시장 어제와 오늘 시장의 대비책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KF투자증권의 최연기 연구위원과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뉴욕시장 일단은 하락은 약간 멈추는 혼조세였습니다. 우리 시장은 어떻게 좀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좀 관망 심리가 짙어지면서 좀 나스닥 지수가 상승하고 S&P 500과 다우존스 지수는 하락하는 뭐 하락폭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좀 크게 줄었습니다만 여전히 뭐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흐름은 아니었고 결국에 FOMC 회의 결과를 좀 지켜보자는 그런 좀 분위기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뭐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이제 거의 3.5% 가깝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 이제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좀 약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의 긴축이 어쨌든 좀 강화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좀 시장의 우려가 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에 지금 이제 뭐 시장에서는 이제 이번 회의에서 빅스텝을 넘어선 그러니까 75BP 자이언트 스텝이 좀 강행될 거다라는 쪽에 지금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연준이 사실상 이제 기존에 이제 시장에 이제 고지했던 부분은 6월과 7월 달에 이제 빅스텝 인상, 그러니까 50BP 인상이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5월 달 뭐 소비자 물가가 지금 쇼크가 났고 또 어제 발표된 생산자 물가도 물론 시장 예상치를 넘어서진 않았습니다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이언트 스텝을 당장 6월 회의 때 밟아 나갈 가능성 좀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 뭐 6월 달에 사실상 빅스텝을 한다 하더라도 6월 그러니까 7월에 확인되는 6월 물가가 결국에는 5월 물가보다 크게 떨어질 거라고 좀 보기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국제 유가의 흐름이라든가 뭐 물론 이제 중국 쪽의 재봉쇄가 이제 완화되긴 했습니다만 이 공급망이 이제 정상화되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6월 물가가 그렇게 크게 떨어질 것 같지 않다. 그러면 6월 달에 50BP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7월 달에 빅스텝 이상,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어떤 가능성 내지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회의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 나가고 연준이 조금 더 좀 시장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래서 오히려 이후에 통화 정책에 어떤 불확실성을 좀 줄이는 어떤 그런 조치가 나오는 것이 좀 지금의 하락 폭을 좀 제한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 6월부터 시작되는 어떤 양적 긴축 그리고 빅스텝을 넘어서는 자이언트 스텝의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좀 단기적으로 좀 시장의 안도랠리를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여전히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지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거 시장에서 한번 잘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